그래서 마찬가지죠. 우울증에 들어갈 때에도 자기가 우울에 들어왔다는 걸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 알아차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한 원리에 의해서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조증에 들어갈 때에도 자기가 조증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그게 정확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요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정확하게 대처하는 원리를 알아서, 그러니까 조증에 들어갔다는 걸 알아차리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게 어떻게 대처하는 거냐. 원리를 알아서 대처해야 된다. 그 이야기인데, 자,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 촉발 자극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촉발 자극이 딱 생겼을 때 자체, 생겼을 때그 순간에, 그 무렵에, 이게 촉발 자극이네? 라는 걸 알아차리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뭔가 나한테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겠는데, 까지는 알아차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촉발 자극이네까지는 알아차리기가 힘들 수 있는데, 이건 언제 짚어내야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저처럼, 아, 내가 우울에 들어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그럼 요번에 우울에 들어온 계기는 뭐였을까? 요렇게 되면서 촉발 자극을 짚어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울에 들어온 지한 2주에서 3주 정도 됐다? 그럼 촉발 자극도 2주에서 3주 정도 전에 뭔 일이 있었던 게 촉발 자극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주에서 3주 전에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이제 짚어가는 거예요. 이건 우울도 마찬가지고, 조증, 경조증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 경우에 이제 돌이켜보면 2주에서 3주 전쯤에,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집사람하고 김재은 선생이 서로 싸웠어요. 돈 문제라든지, 집사람이 이제 돈 문제에 조금 민감해서 모든 돈 관리를 우리 김재은 선생이 하는데, 혹시라도 김재은 선생이 돈 관리를 조금 공정하지 않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쓸데없는 의심, 이런 게 들어가지고, 고 얼마 전부터도 저를 달달달달 볶더니 이제 김재원 선생하고 급기야 이제 싸웠죠. 싸웠는데 그게 저한테 스트레스가 엄청 됐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그런데 그게 저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뭐 보통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안정돼야 되고. 그런데 특히나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제가 치료의 출발은 안정입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안정이 돼야 돼요. 안정이 되면은 되는데, 모든 게 불안정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불안정해지고,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그다음 생활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영적으로도 불안정해지고, 이렇게 안정과 불안정인데, 그러니까 뇌를 안정시켜줘야 되고, 그 몸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그 마음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그 환경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영성적으로도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데 이 안정에서 매우 중요한 게이 관계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특히 나한테 중요한 사람과 좋은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고, 가정이면 가정, 우리 가정이 좋은 관계 속에 유지가 되면 좋고, 그다음에 직장의 동료 관계도 좋은 관계 속에 유지가 되면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모든 게 안정되어 있고 관계가 좋고 안정되어 있고 이러면 이제 선순환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데 이게 뭔가 불안정되어 있고 싸움이 있고 이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에너지가 악순환으로 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저의 심리적 안정을 해친 거죠.
뭔가 들썩한 거, 편안하지 않은 거죠. 몸도 안 편안하고, 편하지 않고, 마음도 편하지 않고. 몸이 안 편하다는 건 뭐냐? 몸이 당장 몸에 어떤 식으로든 이게 가겠죠. 영향이,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그거야 스트레스니까. 주변에 집사람과 김재훈 선생님은 나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서로 싸워대면, 저로서는 뭔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이제 오는 거죠. 마음이 안 편한 거죠. 단지 마음이 안 편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인생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집사람과도 참 어렵게 젊은 시절에 많이 싸우고 살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그래도 이제 화해를 해서 차차 좋아지고 있는 중인데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지 앞날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또 우리 김재훈 선생과의 관계에서도 김재훈 선생하고도 2017년도에 이 재훈 심리 상담센터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한 지금 한 6, 7년 동안 처음에 초창기에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싸우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이해하고 그래서 협력 관계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주변 사람들과 둘 사이의 문제도 문제지만 나하고 집사람하고의 문제, 저하고 집사람하고의 문제, 저하고 또 김재훈 선생하고의 문제. 우리는 언제쯤이면 이런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확립이 되어서 서로 간에 그러니까 자잘한 거 신경 쓰지 않고 정말 큰 방향을 보고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이거 뭐제 욕심이지만 집사람이 제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데 좀더 초점을 두고, 김재은 선생도 제 마음 편안하게 하는데 좀더 초점을 두고, 작은 것들은 서로 양보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하고, 그래 살면은 좋겠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당장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좀 암울한, 조금 맥이 탁 풀리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 좀 있었죠.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이제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집사람하고 김재은 선생하고 좀 다시 또 화해도 하고, 그래서 다들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방향을 이제 앞으로 이후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해서, 지금 좋게 좋게, 문제 자체는 이제 좋게, 풀려서 이제 그냥 싸웠던 게 오히려 일로 보자면 오히려 이제 서로 점검하고 서로 합의하고 지나가야 될 일이 잘 점검되고 합의되고 하는 계기가 됐죠. 계기가 됐는데 아무튼 그 계기가 됐는데 제 마음 밑바닥에 그게 아직 남아있는 가봐요, 이게. 그러니까 요번에 우울로 들어가게 된 촉발 자극으로 작용을 하면서 마음 밑바닥에 아직도 뭔가 편안하지 않은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하는 요번에 제 자신의 촉발 자극이 이런 식으로 제 이야기는 뭐냐면 항상 우울에 들어올 때 항상 촉발 자극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조증 갈 때에도 항상 촉발 자극이 있어요. 이 촉발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이 안정적인 나의 삶을 뭔가 충격이 뭐가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못에 돌멩이 하나 던지듯이 이런 것들이 촉발 자극이죠. 이 촉발 자극은 정말로 다양해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친구 옛날 한 10년 전에 고등학교 대학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누가 잘됐다더라 하고 그런 그 소식을 들은 게 촉발 자극이 돼서 옛날에는 내가 그 친구보다 더 나았는데 그 친구가 지금 나를 앞서가다니
이 마음이 들어서 나도 이제부터 시작해서 분발해서 내그 친구를 따라잡을 거야 라고 해서 갔다가 에너지 동원을 해서 조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그거에 자기 자신이 화가 나서 낙담을 해서 나 같은 건 죽어야지 돼 해서 완전히 우울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촉발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가족들 간의 싸움, 또는 나와 누군가의, 나와 누군가의 불화, 인간관계에서의 불편한 어떤 상황이 생겼던, 내가 아니라 지금 제가 했듯이 집사람하고 김재훈 선생이 싸움, 이런 거든지, 그러니까 가족, 아버지하고 엄마가 싸우는 거든지, 애들 입장에서는. 뭐, 아무튼 뭔가가 촉발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하려고 했던 일에서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일이 뜻대로 안 된다.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 뭐 합격하면 좋았을 텐데 시험에 불합격했다. 뭐 성적이 뭐 아주 저조하게 나왔다. 또는 목표로 했는 성적이 안 나왔다. 뭐 이런 것도 촉발 자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경쟁 의식.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했던 애가 나보다 더 나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 때 상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또는 뭐잘 됐다는 소리를 들었다 등등. 이런 것도 다 촉발 자극이고. 그 다음에 우리 조현병 조울증 이 정신과 쪽의 당사자들한테 또 촉발 자극이, 정치적인 상황도 촉발 자극이 돼요. 북한이 뭐 미사일을 쐈다 뭐 이런 것도 촉발 자극이 되고, 그래서 불안감, 뭔가 오 이거 잘못하다가 뭐 나라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지금도 그런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북한 쳐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하는. 또 정치적으로, 그것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 막 심하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막 심하게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면 이게 나한테 촉발 자극이 돼. 내 화를 건드리기도 하고 불안감을 건드리기도 하고 등등해서 막 사회생활이 막 무서워지기도 하고, 아니면 사회생활에 대해서 막 화가 나서 뭐 저런 사람은 없애야지 돼, 죽여야지 돼,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옛날에 내가 당했던 분노가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가 촉발 자극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각자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조증에 올라갔을 때 나의 촉발 자극이 무엇이었던가 파악하고, 두번 조증 갔을 때 무엇이었던가 파악하고, 조증 가든 우울증 가든 늘 이렇게 파악을 하다 보면은, 아, 나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변인이구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욕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늘 1등 해야지 돼요. 1등 놓치면 속이 상해서 그게 촉발 자극이 된다는 게, 늘 내가 남보다 잘나야 되고 박수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될때 촉발 자극이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주변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 욕구, 주변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은 욕구가, 이게 많은 사람은 사람들하고 싸우거나 사람 하면, 가족들이 싸우거나 하면 이게 촉발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점검하다 보면은 사건을 통해서 세월을 지내면서 점검하다가 보면, 아, 나한테는 요런 거, 요런 게참 중요하구나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 측면을 환경에서 잘 관리해야 되죠. 그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그게 이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요인인데, 스트레스 자극이 되는 건데, 촉발 자극, 그게 이제 그런 종류의 스트레스 자극, 그 스트레스 자극이 내 환경에서 가능하면 일어나지 않게끔 내가 이제 하는 그런 조치들을 해야 되죠. 또 내가 포기해야 될게 있으면 내 욕구라든지 해서 포기하고 조정하고 해야 될게 있으면 포기하고 조정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오늘 강의는 일단은 요 정도로 마쳐야 되겠네요. 그리고 한 5분, 10분 쉬고 이제 질의응답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에서 했던 이야기는 조울증, 그러니까 경조증이나 조증에 들어갈 때, 또 우울 시기에 들어갈 때, 그때에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차릴 거냐, 수면 습관을 보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을 보고, 그리고 일하는 방식, 일의 양, 일하는 방식, 이런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의 습관들, 이제 메모 습관이라든지, 저 같으면 호흡 수행할 때 호흡하는 거라든지, 등등, 이런 기타의 습관들, 이런 거를 보고, 그래서 이런 데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들로 이제 알아차릴 수 있다. 그래서 알아차리고, 알아차렸으면 그 다음에 정확한 원리에 입각해서 대응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요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촉발 자극이 무엇이었을까를 해서 촉발 자극을 짚고 넘어가라. 그래야 한번 이런 경험이 있고, 두번 있고, 세번 있고 할 때, 아, 나한테는 이런 요인이 무척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요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쉬겠습니다. 자, 저는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그래, 이제 저 일단은 질문을 받기 전에 그 채팅창에 있는 글들을 쭉 읽어드리고, 그 중에 답변해야 될거 답변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은 제가 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쭉 이야기를 할게요. 한 분은 너무 우울하니까 선생님 강의에 집중이 지난주보다 덜 되네요. 저 같은 분 없나요? 라고 했는데, 당연히 우울하면 강의에 집중이 당연히 덜 되죠. 근데 이렇게 우울한 상태, 강의에 집중이 덜 되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쭉 강의를 들어주시니, 예, 저로서는 감사한 일이고, 아무튼 애쓰셨네요. 그 다음에 또 언급하기 어려운 개인적 문제일지라도 당사자와 가족들의 이해 도모를 위해 교수님의 진솔한 모습에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모인 어느 곳이나 갈등과 오해가 없을 수는 없는가 봅니다. 재훈센터는 당사자와 가족의 나침반이기에 센터의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댓글 응원하고 격려하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는 우리에겐 좋지만 교수님께 궁금합니다. 이런 고백이 창피하지는 않으신가요? 조금 창피하죠. 아까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딱 꺼내기 전에 순간적으로 조금 고민을 했거든요.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왜 말을 했느냐 하면, 제가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제 스스로를 판단할 때에 가벼운 우울증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 2주나 3주 정도 된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였고, 그러면서 제가 우울증에 들어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리는지에 대해서 제 경우를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앞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거 예를 들어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때의 상태를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를, 아, 내가 우울증이구나 알아차리려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 50 이하로 떨어지면, 아, 내가 우울증이구나라를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 내가 내 에너지 수준이라든지 또내 기분 상태에 비해서 이게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50 이하로 되게 되면 그렇구나 알아차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100인데 한200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 아, 내가 조증 들어갔구나 알아차릴 것 같아요. 뭐 150이나 200 갔다 이러면, 아, 그런데 지금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이렇게 50 이하로 떨어져서 알아차리는 건, 이거는 너무 이제 당연한 거고, 이때 되면 자기 혼자 힘으로 뭘 제대로 제어하고 컨트롤을 못하니까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죠. 이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이거 미리 빨리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빨리빨리 알아차리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우울이, 내가 지금 원래 내 기능 수준이 100이었는데, 지금 한 20, 30 떨어져서 내가 원래 기능 수준이 한 7, 80% 지금 기능하고 있다. 에너지 수준이 그렇다라고 할 때, 이게 한 7, 80 정도 되는 시점에서는
흔히들은 못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기분이 우울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자기가 우울한지를 못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흔히 대다수 경우에 못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평상시에 100의 에너지를 지니고 이 정도로 기능하던 사람이 7, 80의 에너지 수준이 되고 요 정도로 기능할 때 크게 지금 현실적으로 크게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얘를 직장에 출퇴근한다. 직장에 뭐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결석하는 건 더더욱, 결근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 직장에 내 일이 있는 것도 못하는 건 아니고, 약간 뭐, 약간 밀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내고 있고, 뭐, 크게 어떤 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지금 오늘 제가 이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잠, 수면 습관 점검해봐라. 또, 생활 습관 점검해봐라. 일하는 데서 일의 양이라든지,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점검해봐라, 등등.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사소한 생활 습관들, 늘 매일처럼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던 거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점검해봐라. 요런 이야기를 오늘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건 우울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제가 만약에 지금 시기가 조증 시기였으면 제가 지금의 제 조증 들어왔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드렸었겠죠. 근데 지금은 우울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울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우울이든 조증이든 확 이게 뜨거나 확 가라앉기 전에 요 정도 됐을 때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알아차려서 내가 적절하게 내가 나 자신을 대우하면,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 여기에서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안 떨어지고. 근데 이때 내가 못 알아차리고 나를 잘못 다루게 되면 더 떨어지는 거죠. 완전히 우울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알아차렸으면 정확한 원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요 설명을 한 거. 그 다음에 요 촉발 자극이 뭔지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후에 내가 이걸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제 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제 예를 가지고 다이 알아차리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촉발 자극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번에 왜 우울로 들어왔느냐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해주면은 이게 그렇다고 다른 예를 들기도 그렇잖아요. 제 예를 가지고 오늘은 계속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순간적으로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아 그렇군 이해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하면은 어차피 내 예를 들었으니까 촉발 자극에 대해서도 지금의 내가 요번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이해가 되시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거죠. 이건 뭐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습니다라고 하소연하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수업의 재료로서 그냥 있었던 일이 이게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그냥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창피하지 않느냐? 아, 당연히 창피하죠. 근데 제가 창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제 집사람이 이 강의를 들으면 혹시 속상하지 않을까? 김재은 선생이 들을 땐 어떡할까? 혹시 내가 공개적으로 집사람이나 김재은 선생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욕을 먹이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이 조금 들었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세상살이에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싸우고 또 화해하고 이거는 뭐 일반적인 일이니까 뭐 무슨 뭐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세상살이에서 일반적인 일이니까 그냥 집사람한테도 이건 내가 집사람이나 김재은 쌤욕 먹이는 일은 아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지금 아까 그때도 순간적으로 한 거고, 그래서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저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시는 용기인가요? 아님 원래 교수님 성격에서 오는 오픈이신가요? 둘다다 있겠죠. 저는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제 강의 내용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본인의 생활이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드리거나 뭘 설명을 할 때, 정말 알아듣기 쉽게 정확하게 설명해야지 되니까. 이제 제 경우를 가지고 예를 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 경우를 가지고 예를 들어 드려야 이게 앞뒤 연결이 잘 돼서 이해가 잘될것 같아서 제 경우를 오픈한 거죠. 그렇게 보자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용기를 낸 거죠. 용기를 낸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래 성격에서 오는 거냐. 원래 성격 자체도 저는 비교적 제가 생각할 땐 솔직한 편이에요. 안 숨기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당사자들이 진실성의 욕구가 강하다, 화목의 욕구가 강하다 이야기하지만 저 자신도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살이 하면서 뭐 손해도 많이 받고 그랬죠. 뭐 저의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는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다뭐알 정도로 뭐 그냥 그거를 안 숨기고 비교적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편이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격 자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상담하는 데에서도 제가 로저스, 저는 로저스를 좋아합니다. 로저스의 인간중심 치료, 인간중심 상담 쪽을 좋아합니다. 로저스는 진실성,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그리고 공감적 이해. 이 상담자가 이세 가지 태도만 갖추면 이건 이렇게 내담자를 대하면 내담자는 저절로 좋아진다. 그런 이제 상담자의 태도를 제일 강조하는 그런 이제 이론인데 저는 하여튼 그 제가 로저스를 좋아하는 이유도 로저스의 상담의 출발점이 진실성이거든요.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솔직하고 내가 타인에게 솔직하고 이게 진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타인에게 솔직한 것 이전에 내가 나 자신에게 솔직한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뭐 아무튼 끊임없이 저는 세상살이를 하면서 그러니까 진실성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알죠. 끊임없이 제가 저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저 자신에게 솔직하려고 노력하고 제가 타인에게 솔직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공개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제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자면 자기 공개를 많이 하면서 사는 편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뭐 속속들이 알게 돼서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네 하고 나를 멀리하고 선을 그을 사람 같으면 그 사람 애초에 나하고 뭐 친하게 지내봐야 소용없는 사람이니까 관계없다. 나는 내 좋다는 사람들만 만나고 상대하면서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내 싫어하는 사람, 내를 형편없이 생각하는 사람까지 만나면서 세상 사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자신이 조울증입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저 자신이 양극성 장애 2형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이게 저한테 뭐 부끄러운 정보라고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양극성 장애 2형이라는 이 특성 때문에 세상살이를 하면서 좋은 일도 많았고 또 엄청 힘든 일도 많았고 남들에게도 뭐 선행 좋은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도 많았고 내가 양극성 장애 2형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일을 안 벌렸을 거니까 세상에 없을 일을 만들어내서 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 경우도 많았고 또 대신에 그래서 불필요한 사건 사고를 쳐가지고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준 경우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 삶에서의 명과 암이라 하는데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고 그래서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나 자신인데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 자신에 대해서 뭐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흔히 보면 내 좋은 점은 남한테 다 꺼내서 이야기하고 내 부끄럽고 안 좋은 건 꽁꽁 숨기고 뭐 그러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 대다수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이지만 또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처신처세하고 있는 경우도 많죠. 불필요하게 내뭐 어떤 부끄러운 점들을 어두운 부분을 남한테 다 까발려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평상시 같으면 자연스럽게 내 자랑스러운 거는 쉽게 쉽게 이야기하고 제또 부끄럽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잘 이야기를 안 하고 싶고 그게 원래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부득이 말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자기 공개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일부러 우리가 이제 이뭐 내가
이런 조현병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조울증이 있습니다. 또는 뭐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내 애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일부러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죠. 그게 자기 공개는 아니에요. 그런데 꼭 이야기해야 될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게 자기 공개입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경우일 것 같으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왔다. 상담받으러 와서까지 자기 이야기 안 하고 숨기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상담을 받으러 와서 어차피 여기에서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고 하자는 데니까. 그리고 털어놓고 이야기할수록 도움을 받는 거니까 상담 와서는 털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의 모임, 당사자들끼리의 모임에서는 가능하면 털어놓는 게 좋죠. 나만의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경험일 수 있기 때문에 털어놓는 게 좋고 그런 거죠. 아마 이제 오늘 제가 했던 집사람하고 김재은 선생이 싸웠습니다. 이 이야기도 다른 장면 같으면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공부 모임이고 또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촉발 자극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뭐 그게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는 게 이해하기에 제일 수월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아무튼 이런 고백이 창피하지는 않으신가요? 저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시는 용기인가요? 아니면 원래 교수님 성격에서 오는 오픈이신가요? 했는데 다 맞는 말씀이죠. 이런 고백 창피하죠. 창피하지만 이야기를 꺼낸 거고, 저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시는 용기인가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낸 용기죠. 그리고 원래 교수님 성격에서 오는 오픈이신가요? 네, 원래 제 성격도 솔직하려고 노력하는 성격입니다. 이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재은 선생이 남겨놓은 글에는 2017년도에 재은센터를 오픈할 무렵만 해도 제가 조울증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수님과 의견 충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뭐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돌이켜보면 제가 이제 제 집사람하고 젊은 시절에 많이 싸우고 살았다라고 했는데, 제 집사람도 조울증에 대해서 지금만큼만 알았어도 저하고 안 싸웠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집사람이 뭐저 스스로도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저 자신이 매우 좀 특이하다, 남들하고 다르다 생각을 했지만, 집사람도 저하고 결혼하고 나서 깜짝 놀랐던 거죠. 성격이 무지 이상하다, 엄청 특이하다, 도대체 뭐 종잡을 수가 없다, 자기 고집만 부린다 등등 해서 집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참 끔찍하게 힘든, 그리고 저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젊은 시절만 해도 지금처럼 제가 저 자신을 잘 제어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아직도 제가 제 자신을 제어를 못해서 아직도 뭐 화낼 일이 아닌데도 화를 심하게 낸다든지 또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조울증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하는 게 나는 완벽하게 이 문제를 제어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의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완치를 생각하지 마라. 그 완치를 생각하는 순간에 일이 이상하게 간다. 뭐 그러니까 완치를 생각하지 마라.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지닌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게 이제 내가 나 자신을 잘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나 자신의 특성을 이게, 그리고 제가 늘 선순환, 악순환인데, 이게 가능하다면 악순환으로 안 가고, 이게 선순환으로 가도록 하면 어떻게 할까?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가 생긴, 갖고 태어난 내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세상살이를 남들하고 마찰을 덜 일으키고 이왕이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내 하고 싶은 일을 또 내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을 잘 발휘하고 살고, 그런 데 초점을 두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현이든 조울이든 이걸 하나의 특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의 기질. 병 이전에 이것은 하나의 특성이다. 그런데 이것이 선순환으로 가면 이게 엄청나게 좋게 작용을 할 텐데, 불행히도 악순환으로 가서 이게 병이 되는 거고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자신의 특성이 어떤 건가를 잘 파악해라. 조울증도 그렇고, 조현병도 그렇고. 그래서 그 특성, 예를 들어 한 가지에 집요하게 집착하고 매달린다. 그런 특성이 있다면 그런 특성을 그것이 좋게 선순환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조직화하고 기획해라.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집사람도 그렇고, 김재은 선생도 그렇고, 처음에는 저를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싸움이 많았고, 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처음에는 제 집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고, 김재은 선생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으니까, 또 제 자신도 잘 제어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잘 모르는 두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자기만 내가 오라, 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 싸움이 자꾸 되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제 경우에 집사람하고도 한때 매우 험악하게 싸우고, 정말 이혼하느니 마느니까지도 가고, 그 다음에 한때 별거 생활도 하고, 뭐, 별의별 분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행히 다시 화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계속 이전보다 이제 조금씩 화해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또 김재은 선생하고도 한때 험악하게 싸웠지만, 지금은 또 다시 마음을 합해서 같이 잘 일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또 집사람하고 김재은 선생도 또뭐 아직까지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지만, 이후로 세월을 쭉 지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만큼, 알아가는 만큼 또 사이가 좋아지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올려주신 댓글은, 교수님 진심이 듬뿍 담긴 강의 감사합니다. 말해 주시기 힘들었을 수도 있는 개인적인 사연을 오픈해 주시며 이해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글을 남겨 놓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께서 선생님 촉발 자극에 대해 내려 놓으신 말씀 닮아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내 속을 내놓는 작업 배웁니다. 그렇죠. 이것도 감사한 이야기고요. 저는 모든 치료적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또 인간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저는 자기 노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노출을 촉진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나 전문가들은 경청을 잘할 줄 알아야 된다. 상대방 말을 귀담아 잘 들어주고, 말이 되는 소리든 말이 안 되는 소리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더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할 때에 자기 노출이 촉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은 당연히 자기 노출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용기를 이야기하잖아요.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다. 첫 번째, 우리 당사자들이 이 병이 낫기 위해서는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자기 노출이거든요. 또 하나 필요한 용기가 타인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타인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두 가지 용기가 필요하다. 이두 가지 용기를 지니면 이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좋아질 거고 자기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께서도 우리 전문가들도 다들 제가 볼땐 자기 노출은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진실성, 로저스는 진실성이라고 이야기했고, 아무튼 솔직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아무튼 뭔가 내가 남한테 뭔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가리는 건, 이건 해야 할수 있는 말, 해야 될 말, 이건 하면 안 되는 말, 이걸 가리는 이유 자체가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리는 거거든요. 물론 평가에 민감해야 되는 상황도 있죠. 상황도 있고 그런 인간관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가능하다면 그런 평가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그거를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말을 솔직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기로는 우리 가족분들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일요일 날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하는 우리 그 모임, 질의응답 시간, 집단 상담 시간, 그런 시간에는
솔직하게 자기 속을 그냥 꺼내놓고 있는 그대로 부끄럽다 생각하지 말고 꺼내놓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의논도 더 잘해 드릴 수 있고, 저로서도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니까 의논도 더 잘해 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 말을 꺼내놓는 것 자체가 결국은 치료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말을 꺼내놓는 게내 마음속에 있던 돌덩이를 꺼내서 내려놓는 거에 해당이 되니까,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자기 노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털어놓으시는 게 좋은 일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속을 내놓는 작업 배웁니다 하셨길래 제가 덧붙여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은 촉발 자극의 유형이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피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촉발 자극은 피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뭐 영린, 얼핏 영린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사람들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발끈하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영린. 어쩌면 촉발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남들한테는 그게 별게 아닌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뭔가가 건드려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건드려진다든지,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게 건드려진다든지, 뭐 뭔가. 그래서 영린이라는 단어가 얼핏 떠올랐는데 촉발 자극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자마다 내가 완벽한 인간이 아닌다 하면은, 남들은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그게 엄청 싫은,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은, 그런 평가를 받기 싫은, 또는 그런 환경이 싫은 뭐가 있다는 거, 이게 촉발 자극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것들, 남들은 모르겠고, 근데 이제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데 나한테 힘든 그게 뭐냐? 내가 그것만 만나면, 그 영린, 그것만 건드려지면 내가 스스로를 감당을 못해서 발끈 뒤집어져 가지고 막 그거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에너지를 동원해서 난리를 치든지, 아니면 완전히 두손다 놓고 나 이제 죽을래 하고 그냥 나가 떨어지든지, 뭐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촉발 자극이라는 거. 이거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게 있습니다. 이거 파악 못하면 사사건건 당하는 거죠. 자기가 난리를 쳐대면서도 왜 난리를 치게 됐는지를 모르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촉발 자극을 자기가 딱 알아차리면, 아, 나한테는 이게 힘든 거구나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화가 날 때, 아, 또는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조증에 들어가거나 할 때, 아,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이제 해서, 하면은, 지금 현재의 화나는 거나 우울이나 조증도 감당하기가 수월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촉발 자극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예방 조치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환경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끔 사전에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지는 그게 나의 불필요한 욕심 때문에 자꾸 그게 건드려지는 거라면, 나의 불필요한 욕심을 알아차리고 그걸 내려놔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나는 맨날 1등만 하려 하는데 1등 못했다 하면은 내 속이 뒤집어진다. 그래서 1등을 못하면 그게 촉발 자극이겠네. 이렇게 되면 항상 1등 하려고 하는 이 나의 욕심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그걸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올리신, 그래, 교수님 강의는 잘 듣고 있지만 자기 사생활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직함에 감탄했습니다. 재은 상담소가 역시 대단한 곳이구나 하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김재은 선생이 글을 올려놓은 거는 백 교수님 저서인 잡초인생, 정신분열병과 가족, 이두 권의 책을 정식 출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가족분들께는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놓으셨네요. 그래, 이제 지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여기 쭉 올라온 글들을 읽어드리느라고 시간이 한 20분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된것 같으네요. 하여튼 글들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오래 질의응답을 받기는 힘들고 한 10분 내지 20분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셔요. 어떤 뭐 질문이든 좋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이야기를 꺼내도 좋지만 오늘 이 강의 시간에는 가능하다면 강의한 내용하고 관련되는 이야기 내지는 관련되는 궁금증 질문을 해주시는 게 사실은 더 좋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일요일 날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 하는 질의응답, 집단상담 시간이 어떤 이야기든 자유롭게 꺼내놓고 이야기하자는 시간이니까 그때에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주시면 더 좋지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아무 이야기나 꺼내도 좋지만 이왕이면 오늘의 강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주시면 더 바람직합니다.